사, 시, 스, 세, 써. 간단한 히라가나로 보이시죠? 이거 먹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니시하! 버추얼 크리터시아입니다. 식욕이 더더욱 당기는 이 시기,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에 일본 음식에 대한 깨알 지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 가지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방금 보신 사시스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기본 조미료 다섯 가지입니다. 사시스세소는 요리할 때 특히 일본 요리 와쇼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미료입니다. 각각 사토, 설탕, 시오, 소금, 스, 식초, 쇼유, 간장, 미소, 된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새에 왜 갑자기 쇼유가 들어가나요? 쇼유에 새가 아니라 시로 시작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셨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옛날 에도 시대에 한자 음독 표기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 세우유라 쓰고 쇼유라고 읽었죠. 이때 표기법으로 밀어봤을 때 조미료의 사시스세소는 적어도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소는... 네, 끼워넣기가 의심됩니다.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조미료는 일본 음식에 무조건 들어가죠. 설탕과 간장으로 맛을 낸 각종 조림이 있겠고요. 소금이나 식초를 이용해서 스케모노, 절인 음식을 만듭니다. 미소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왜 다섯 가지 조미료를 사시스세소에 맞춰서 배열한 걸까요?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따라보겠습니다. 맨 먼저 설탕을 쓰는 이유는 설탕의 분자 크기가 커서 식재료에 스며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소금은 분자 크기가 설탕보다 작기 때문에 소금 맛이 바로 스며들거든요. 결국 설탕 대신에 소금을 먼저 넣으면 설탕이 스며들 자리가 없어지니까 설탕을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식초를 쓰라고 하는데요. 가열된 음식에 맨 먼저 넣으면 식초의 새콤한 향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간장과 미소된장은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넣어서 향을 유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알아두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리 방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조리가 가능한 생선 조림이나 조미료를 한꺼번에 섞는 레시피도 있겠죠. 그리고 다섯 가지 조미료 외에도 다양한 조미료를 쓰는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쓰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맛술은요, 사시스세소보다 맨 먼저, 향을 더하기 위해 쓰는 후추나 참기름 등은 맨 마지막에 넣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일본의 필수 조미료를 나타낸 사시스세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물, 설탕, 간장 순으로 넣은 달콤 짭짤한 밑국물로 일본식 계란동부리를 만들어 먹곤 합니다. 직접 일본 음식을 만들 때 이 사시스세소를 알아두어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억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타! 아... 끝났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시아하우스에서 하는 랭컬 스터디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했다 시아하우스. 이번 영상과 관련된 추천 영상도 꼭 보시고요.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